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클래스입니다. 작년에 유닛으로 데뷔해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가더니 이제는 막혀있는 것도 뚫고 지나가며 음악적으로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래에 진심을 담아 힐링을 선사하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클래스. 10개월 만에 컴백한 영케이, 원필, 도훈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제필 케미처럼 필 넘치는 남자 제필이에요. 유재필 씨 반갑습니다. 이븐 오브 데이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응소가 아니죠. 아,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그렇죠. 언제 왔어요? 도훈이 먼저 해요. 아, 안녕하세요. 드럼 치고 있는 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 잘생기신 분이 해야지.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10개월 만에 컴백하는데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컴백할 때 가장 먼저 음악을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음원 성적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처음에 갔을 때 리더가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그 전부터 도훈 씨가 나는 팬츠 네. 리더다라고 아~ 얘기를 계속 하긴 했었어요. 도훈 씨가.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 나와서도 네, 그랬는데 맞아요. 진짜 갔더니 10개월 만에 갔더니 리더가 바뀐 거예요. 찐으로.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한 일주일 정도 활동을 했는데 리더 네. 바뀌고 나서 좋은 점, 달라진 점 좀 얘기해 주세요. 뭔가 음악 방송 대기할 때 네. 그 도시락 퀄리티가 달라진 거. 아니 그거는 리더 바뀐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좀 금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차이 있습니까? 곡 소개 다르죠. 그래, 곡 소개가 다르구나. 아, 근데 사실 도훈 씨가 리더일 때도 네. 너무 잘해가지고 원필 씨가 지금 리더인 상황에서 곡 소개할 때도 예. 사실 저희 그 앨범 속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거든요. 네. 둘 다 좋습니다. 아, 그래서 네. 곡을 영케이 씨가 정말 잘 썼지만 그 소개를 또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또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정말 곡 소개도 잘 해주신 두 분. 앞으로도 이제 원필 씨 어깨가 무거운데 제가 오늘 한 일주일 만에 뵈니까 도훈 씨는 얼굴이 폈고 원필 씨는 약간 다크서클이 지금 지쳤어. 아, 리더의 책임감 때문에 네, 많이 좀 지쳐 보이는데 어때요 원필 씨?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걸 눈을 그렇게 비비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네. 근데 정말 마이크 안에 얼굴이 안 보이 마이크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든 게 보이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아니 저 하나도 고생한 게 없어요. 그러게요. 네.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추억의 3인조 그룹 그리고 요즘 3인조 그룹.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다인원이 많잖아요. 네. 이게 세 명이 거의 없거든요. 예. 예전에는 3인조의 그룹들이 누가 사랑을 받았는지, 요즘에는 또 세 명으로 된 팀이 누가 있는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팀이 있습니까? 세 명? 저희 같이 활동하셨던 BDD. 아, 그렇죠. 네. 지금 활동 같이 하고 있죠. 네. 네. BDC, 네. BDC. 네. 아. 예. 아, 죄송해요. 도훈 씨가 반성하셨습니다. 꼭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맞아, BDC가 세 명이에요. 네. 그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팀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게요. 네. 야, 그래도 BDC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도훈 씨 대단한 센스예요. 아, 너무 잘하죠. 아, 맞아요. 네, 오븐 오브 데이라서. 네. 이븐 오브 데이, 오븐 네. 오브 데이. 아, 진짜 오븐 오브 데이. 아, 오늘 헷갈려요. 오늘 귀여운 사투리 많이 부탁드려요, 도훈 씨.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네. 먼저 추억의 3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감성적인 힙합 하면 떠오르는 그룹이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에픽하이가 추억의 3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에픽하이 우산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픽하이의 명곡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왜 이 곡을 선곡했을까요? 모르겠네요. 도훈 씨 때문에. 도훈 씨 얼마 전에 라디오 같이 하고 나서 윤아 씨가 네. SNS 팔로우. 아 맞아요. 예. 네. 네. 몰랐어요 두 분? 몰랐어요? 네. 팔로우를 해줬는데 네. 그거 보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 난 성덕이다. 네. 바로 마팔했습니다. 혹시 그날 방송에서 네. 이제 얼굴 좀 빨개지고 네. 이래가지고 못한 말 있으면 네. 유나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뭔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앞으로도 선배님 앨범 나오면 꼭 챙겨 듣겠습니다. 네. 혹시 네. 서울 말로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선배님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챙겨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말 하면은 좀 그 그러냐? 수줍어지셨어요. 아 영태희 씨는 유나 씨한테 곡을 주고 싶다. 뭐 유나 씨 아니면 도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생각해둔 음악 있어요? 아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뭔가 청량하면서 신나면서 가창력도 뽐낼 수 있는 그런 곡이 굉장히 또 멋있게 잘 나오시지 않을까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고 도훈 씨는 뭔가 잔잔하게 읊조리는 듯한 저음의 맞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우리 도훈 씨한테 그런 음악 선물해 주시면 너무 앨범에 들어가면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도훈 씨가 받아주신다면 다행일 것 같아요. 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어려워. 답답하기 어렵네. 도훈 씨 저음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3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오마이걸 매력에 한번 중독되면 약도 없어요. 그 중에서 귀염뽀짝 유닛 오마이걸 바나나가 요즘 3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바나나 알러지 완승이 흐르고 있습니다. 효정씨가 효또몰 효정이 또 몰라라는 대표적인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캔디 리더기도 하면서 예. 영또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영또몰 예. 혹시 예. 최근에 있었던 뭐 몰랐던 신조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청아예고가 실제로 있는 학교인 줄 알았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 저 그거 봤죠. 그걸 봤죠. 그걸 실시간으로 보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원필 씨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원필 씨 라디오 좀 들어주세요. 청아예고? 그러니까. 그 도훈 씨는 알고 계시나요? 청하예고요. 예, 우리 청하요. 오케이, 우리 다 몰라요. 대또몰. 아, 다 모르네. 대또몰로 갑시다. 대또몰. 아, 그런데 혹시 요즘에 뭐 신조 우리한테 알려줄 거 있어요? 그 뭐 있었는데. 짜짜 박박이라고 있던데. 알려줘요. 짜짜 박박. 그 짜짜가 진짜 네. 박박이 대박 이라고 그 요즘 친구들이 쓴대요. 예. 근데 아직 실제로 쓰는 사람을 이제 잘 찾지는 못했고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는 네. 우리 뭐 DJ 하고 계시니까 네. 나중에 혹시 이 방송 또 아이돌들이 많이 듣거든요. 예, 네. 그 신조어를 우리 영케이씨 앞에서 꼭 한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짜짜박박 꼭 써주세요. 네. 아, 믿고 듣는 데이식스 오마이걸은 수록곡 돌핀도 1년 동안 음원 차트에 1년 동안 수록곡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성적이 좋은데요. 예. 이번에 데이식스 수록곡도 제가 이제 다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곡들 많은데 일단 먼저 컴백 무대에서 그 수록곡 역대급 예, 예. 또 이제 음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 곡이 너무 또 좋으니까 그죠? 예. 여기에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가사를 영태희 씨 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노래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가 들리겠지만 네. 김원필 네. 김원필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어떻게 녹음할 때도 약간 그렇게 들렸는데 녹음한 거예요? 이게 녹음할 때는 몰랐고 다 녹음된 거를 들어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뭔가 익숙한 그 사운드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Keep Walking인데 네. Keep on Pill로 계속 들려가지고 요즘은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라이브 할 때는 그냥 네. 대놓고 김원필로 맞아요. 어때요 원필씨? 저도 이걸 만들 때는 몰랐는데 녹음된 이제 완성되고 계속 듣는데 어디서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이상해가 뭐라 이 기분을 뭐라 해야 될까? 나온다. 네. 지금 이거였습니다. 예. 너무 신기했어요.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콘서트나 이런 데서 이 곡을 부를 때 거기를 더 강조해서 부르고 하면은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나와야죠, 떼창. 네, 재밌겠다. 진짜. 아니 이번에 원필 씨가 또 만든 나 홀로 집에 원필 씨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 곡으로 얼마나 제가 힐링을 받았는지 네가 없어도 나는 행복해. 진짜 이게 나한테 난 해주는 말 같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고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해. 네. 뭐 이런 가사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맞아. 네. 아니 어떤 어떻게 하다가 이 곡을 만들게 됐는지 나 홀로 집에. 이 노래는 사실 제목은 우리가 정해놓고 시작했었고 이 곡 이 제목으로 하자 나 홀로 집에라는 하고 이제 이 사운드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뭔가 되게 유쾌한 게 내가 뭐지 아무렇지 않게 유쾌하면서도 이제 이별의 감정을 잘 풀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이별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꼭 넣고 싶었었어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나 행복해, 난 소중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예 그렇게 드라이브 할 때도 듣고 있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목을 먼저 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영화 나 홀로 집에랑 연관이 있나라고 그 처음에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거랑은 맞아요. 전혀 상관없이. 그거랑 맨 처음에 쓴 초본이 네. 초본이 그러한 내용이었고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근데 그 가사는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러다가 요 내용에 뭐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하다가 나 홀로 집에가 나왔고 그 나 홀로 집에 제목을 가지고 또 써 왔는데 이제 원필 씨가 그 좋게 예. 딱 정리를 해주신 거죠. 진짜 너무 좋은 역대급의 곡이 탄생한 것 같아서 캐롤이랑 같이 들어도 겨울에도 생각날 것 같아요. 캐롤처럼. 예. 네. 여러분 나 홀로 집에 뭐 모티브는 영화가 어쨌든 된 거네요. 그러면 이번 앨범에 준경삼님도 모티브가 되고 네. 그렇죠. 영화들이 좋은 곡을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솔로분들께 제가 강추해드리는 곡 나 홀로 집에 이번 앨범 수록곡이에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3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해도 교포 발음으로 예쁘다고 말하는 게 포인트. R&B 소울 솔리드가 추억의 3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연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3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거칠고 힘든 길을 갈 때 저희가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 줄게요. 함께 뚫고 지나가요. 또 하나의 힐링 뮤직으로 돌아온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가 요즘 3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오. 이 곡입니다. 뚫고 지나가요.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심장을 뚫네요. 맞아요.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90년대 감성도 있고 빈티지 감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눈물 연기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아 네. 오열하신 우리 원필 씨. 와. 아, 그날 예.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어휴. 근데 네. 울면 엄청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땠습니까? 아, 진짜 끝나고 와, 진짜 지치더라고요. 아. 새벽이었기도 한데 예. 엄청 지쳐가지고 제 기진맥진 했었고 눈도 아프더라고요. 막 집에 왔는데 예. 건조해져가지고. 네네. 그래서 근데 재밌었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무슨 생각하면서 오열하셨는지. 아,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원래 듣던 그 슬픈 노래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엄청 들었어요. 아. 어떤 노래들 들으셔요? 성시경 어머. 선배님 노래도 예. 들었어요. 아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저는 더 절절한 음악을 들었을 줄 알았는데 네. 성시경 씨는 막 그렇게 막 깊은 절절함은 네.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좋아요. 그거랑 브라이언 아이드 소울. 어머. 아. 아 나중에 그러면 그 커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방송 활동 끝나고. 네. 근데 그 두 선배님들 곡이 너무 어렵나요? 함부로 건드려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무 부담스러운 곡들이군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냥 네. 생각만 하는 걸로. 아니면 플레이리스트라도 네. 올려주시면은 같이 눈물나게 하는 네, 네. 맞아 맞아 원필의 눈물나게 네. 하는 플레이리스트로 그러면은 커버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플레이리스트에 나중에 한 몇 곡 모아가지고 올려주세요. 네. 네. 도훈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기억나는 씬 힘들었던 거 뭐 있었어요? 저 사실 원래 저도 눈물 씬이 있었는데 네. 와 이게 저는 눈물을 못 흘리겠더라고요. 안약을 엄청 넣었는데 네. 그래도 힘들어요. 네. 안약도 이제 뭐 제가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계속 세가지고 네. 아 그러면 그 편집된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거는 못 내고 그냥 약간 표정만 되게 아련한 듯 해가지고 네,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좋았어요. 슬퍼 보이고 네, 슬퍼 보였어요. 아 그러면 혹시 영필 씨 네. 편집되거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저는 편집된 부분 있죠. 모든 장면이 편집이 됐고 아 네.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딱 그 슛 웃겨요. 들어갔을 때 네. 제가 못 울었어요. 진짜 한 모두가 다 조용하게 있으면서 네. 저를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울어라 울어라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도 울어야 돼 울어야 돼 하는데 아 꽤 오랫동안 제가 못 울어가지고 아 근데 그러면 부담이 더 와요. 네 그래서 컷하고 아 근데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배고팠고 네.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 졸립고 집중하니까 근데 이거 지금 그 눈물 하나 못 흘려가지고 지금 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 때문에 지금 기다렸고 그래서 막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서럽고 막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수정받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잠깐 나오실게요 비키실게요 잘 나오실게요 슛 액션 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딱 찍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액션 들어가자마자 감정이 싹 아, 근데 그 찰나가 이제 그 뮤비에 들어간 거야. 아, 네. 그래도 그 여운이 있어서. 예, 예, 예. 어머머, 그럼 아주 극적인 찰나에 정말 타이밍 좋게 촬영한 거네요. 네. 그 이제 수정 봐주시다가 잠깜 나오실까요? 진짜 귀엽다. 예, 진짜. 근데 찰나였습니다. 스태프들이 다 이동하는 막 그런 장면을 촬영했어야 되는데. 야, 진짜. 근데 원필 씨가 엄청 크게 웃으셔서 옆에 계셨어요, 근데? 저 없었는데 저기 상상이 갔어요. 근데 그게 메이크업 수정할 때 눈물이 나는 거는 이미 이제 긴장이 풀리고 맞아요. 하니까 그때부터 감정이 막 들어오는데 다시 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딱 그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뭔지 압니다. 그래도 예. 정말 멋진 장면 만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추억의 3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티격태격 속에서 꽃피는 찐 우정을 보여주는 혼성그룹입니다. 3남매의 케미가 낭낭한 코요태가 추억의 3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극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데이식스의 세 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데이식스 러브게임 혹은 데이식스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3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네, 분명 유닛인데 화력은 애프터스코어에 못지 않았죠. 예쁜 얼굴에 그렇지 못한 컨셉, 넘사벽 컨셉돌 오렌지 카라멜이 요즘 3인조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카텔레나, 여기도 유닛이거든요. 세 분도 유닛으로 활동하니까 좋은 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유닛하면 이게 좋다. 헤매 시간이 줄어들죠. 아, 맞아 맞아. 아, 그러게 있구나. 강렬 명료하시네요. 예, 그럼 이게 제일 크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예전에는 막 1시간 전부터 준비했다면 지금 한 50분 전, 40분 전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 2시간 반이었으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었으면 1시간으로 네. 1시간 아, 맞아, 반으로 줄어들고. 네. 네. 그리고 이동할 때도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그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죠. 네. 차 안에서. 그렇네. 네. 아니 그럼 안 좋은 점은 뭐 있어요? 아, 요거는 좀 불편하다. 어, 보고 싶죠. 아, 네. 제일 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어? 잠시만요. 아, 생각하셔야 돼. 어. 성진 씨. 잘 지내고 있죠? 아, 저희. 어, 또 우리 완전체로 모여가지고 또 금방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요. 여기 나나 씨가 연기자로 변신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 뮤비에서 연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원필 씨는 연기하면 또 너무 잘할 캐릭터인데 혹시 좀 추천해주고 싶은 캐릭터 있습니까? 원필 씨한테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다. 약간 경찰 형사 역할. 어, 액션이요? 오. 액션하게요? 나 형사? 네. 형사? 근데 그 밖에서 막 이렇게 그 액션으로 막 치고받고가 아니라 네. 뭔가 이 안에서 브레인 역할 아~ 오~ 어울리지 않을까. 네. 네. 원필 씨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 좀 어필해 주세요. 감독님 저 이런 역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뮤직비디오에도 또 그 캐릭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좋은 기회가 있다면 네. 네. 좋은 기회가 없다면 해보겠습니다. 연기하고 싶어요. 예, 도훈 씨는 네. 도훈 씨도 연기하면 잘할 수 있는데 본인 생각 어때요, 도훈 씨요? 저는 만약 하면 저 까부는 연기하고 싶어요. 아. 옆에서 야야야야 너 들었어 이러면서. 너무 잘 어울리. 그래, 야 들었어 이러면서. 너무 잘 어울리고 사투리 하는 연기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죠. 아, 그렇죠. 네, 너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 본인 하고 싶은 연기 있으면 어필 부탁드립니다. 저 사투리 하면서 옆에서 까부는 뭐 그런 역할이 나오신다면 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도훈 씨입니다,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3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폭풍 가창력을 선보인 걸그룹입니다. 노래 잘하는 애 옆에 노래 잘하는 애의 향연, 시아가 추억의 3인조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야, 사랑의 인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3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봄캐럴이란 장르를 만든 그룹이죠. 수년이 지나도 봄만 되면 음원 차트에 등장하는 뮤지션 버스커버스커가 요즘 3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벚꽃 엔딩 봄만 되면 꼭 한 번씩은 듣는 예, 유명한 곡이죠. 너무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을 도훈 씨가 추천곡으로 썼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왜냐면 롤모델 김종민으로 쓰고 뭐 좌우명 재밌게 살자. 아 맞아 맞아. 기억나요? 맞아. 아 맞아. 이제 맞습니다. 기억났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봐가지고 그래서 이 곡을 그때 당시 추천했던 이유가 기억이 나요? 아 아무래도 여름이고 하니까 여러분 밖에서 좀 뭔가 그런 느낌을 뭐 느끼지 못하니까 안에서라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그 꽃내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롤모델을 김종민으로 썼었는데 네. 이제 좌우명도 재밌게 살자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영상 메시지를 하나 남겼잖아요. 영케이 씨 그 DJ 그렇죠. 하면서 예, 김종민 씨가 도훈 씨에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예. 보셨어요? 아, 저는 완전 박제했어요. 아, 보셨어요? 인스타에. 예. 아, 그때. 예.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영상 답을 좀 답장 가나요? 남겨주세요. 아 형님 그때 인스타 메시지 전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연락 주신다 하셨는데 네. 연락이 없네요 형님. 김종민 씨 연락 왜 안 주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네. 2인밖에 밥을 못 먹으니까 그렇죠. 저는 네. 다른 사람 말고 두 분이서 나중에 밥을 먹게 되면 네. 인증샷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좋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진 잘 모르겠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3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명곡은 시간이 흘러도 영원하단 걸 증명해냈죠. 2000년대 명곡 부자 SG 워너비가 추억의 3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내 사람 흐르고 있습니다. 방금 약간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영케이 씨 기분 탓이에요. 네? 방금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아, 들 들은 것 같은데. 네. 아, 왜냐면 이게 저희 노래 안 나갈 때 저희 목소리 안 나갈 때 영케이 씨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딱 끝날 때 딱 음성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 노래방에서 이 곡 좀 불렀어요? 사실 저는 노래방에서 부른 쪽은 오히려 그 버즈 선배님. 어휴, 네. 이 가시 막 네. 겁쟁이. 키어키 키어키 네 그거 많이 부르셨구나. 아, 느낌이 딱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원필 씨 어떤 곡 노래방에서 주로? 저도 SG 워너비 선배님들 불렀고 네. 브라나의 소울 선배님. 옛날부터 좋아했고요. 네. 가지마 가지마 맞아요. 가지마 이런 거 부른 거죠? 진짜 좋아했어요. 도훈 씨는 어떤 곡 불렀었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진짜 노래방 안 좋아해가지고 PC방만 갔어요. 그렇구나. 맞아. 왜냐면 탬버린만 치는 친구도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도훈 씨가 네. 퍼커션을 담당하셨네. 맞아요. 단주 점프 담당. 점프부터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SG 워너비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이 노래가 역주행하기도 했는데 MSG 워너비가 큰 사랑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뭐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엄청 높습니다. 이제 거기는 뭐 가수들 아니고 이제 여러 분야의 연예인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예. 혹시 만약 콜라보라든지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네. 이븐 오브 데이는 누구와 콜라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래퍼 예, 래퍼랑. 선배님들 래퍼랑 해보고 에픽하이 선배님 다이나믹도 저희 노래 중에 힙합적인 요소도 예. 많은 곡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개코씨나 최자씨한테 메시지 하나 좀 남겨주세요. 그 사무실에 솔씨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다 전반적으로 힙합 느낌이나 이런 걸로 작업하면 너무 좋은데. 네, 막 밴드 이런 거 막 해외에서나 이럴 때는 네. 되게 많이 이렇게 협업이라 해야 되나? 네. 콜라보. 아 콜라보 네.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뭐 한국에서도 그런 거를 좀 하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부탁드려요. 네. 다이나믹 듀오 두 형님들 네, 정말 음악 잘하는 친구니까 예, 이븐 오브 데이 원필 씨 앞으로 꼭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인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영케이 씨는 혹시 콜라보 만약 할 수 있다면? 네. 저는 뭐 데뷔 때부터 쭉 이제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피디님.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박문치 씨랑 예. 같이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예. 곡을 냈는데 네,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게 사실 가이드 버전이 따로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다운 씨가 노래를 예. 부르셨어요. 제가 그 듣는 그 음원에 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나중에 한번 같이 노래 불러봐도 너무 재밌겠다 라는 아. 생각을 했죠. 아니 그래서 그 친구가 알고 있나요? 메시지 남기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곡이 나오고 나서도 직접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었는데 예. 예, 뭐 언젠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오 예. 나중에 여기서 말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 이루어지겠죠. 아우아. 계속해서 요즘 3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꽃 비주얼에 향기로운 음색에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다 갖춘 유닛이죠. 엑소 챔백 씨가 요즘 3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화요일 흐르고 있습니다. 슈민 씨가 군대에 있던 시절에 기환이라는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이제 원필 씨가 또 뮤지컬 태양의 노래 뭐 요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하는 또 도전이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고 어떤 점이 제일 신나고 좋았습니까? 일단 어려웠던 점은 연습 시작할 때부터가 진짜 너무 다 어려웠고 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야 이게 뭘까? 심지어 창작 그게 창작 뮤지컬이었어가지고 이제 배우들하고 이제 그런 스태프분들하고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었던 거는 그 힘들었던 것도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재밌었고 사실 이제 공연을 들어가면은 그 연습했을 때 그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고 네, 이제 공연하고 나면 이제 그냥 다 이제 힘드니까 다들 집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테스트 맞을 때만 또 네, 맞아요. 뭐 하니까 컨디션 네. 관리하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뮤지컬 또 하고 싶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이게 근데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고 예. 다들 너무 진짜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뮤지컬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처음이었으니까. 네. 네. 그 작품도 너무 따뜻했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에서 원필 씨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찢어지는 멜로 한번 기대해봐. 예? 이루어질 수 있는 멜로. 챔백 씨가 또 이제 엔딩 요정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음악 방송의 엔딩 요정들의 느낌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엔딩 보고 쓰리샷으로 네. 엔딩이 잡혔더라고요. 예, 예. 그때 도훈 씨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그때가 저 혼자 웃은 맞아요. 네 혼자 웃은 그 엔딩 제가 보고 봤거든요. 제가 표정이 없으니까 좀 예. 뭔가 이상해가지고 아 웃기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웃은 거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형들이 표정 아예 없더라고요. 예. 저 혼자 웃고 있는. 아, 표정이 있긴 되게, 있었어요. 네. 예. 되게 애매해가지고 어려워요. 아직도 예. 그 엔딩은 맞아 진짜 어려워. 그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원피씨 어떤 저요? 뭔가에 집중하긴 해야 되잖아요. 맞아 모르겠어. 이 곡이 또 떨커지 나가요가 예. 또 약간 아련하고 조금은 슬픈 노래라서 예,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영케이씨 어떻습니까? 곡을 만들었는데 엔딩 어떻게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도 지금 엔딩이 남아 있거든요. 엔딩 장인. 그러니까 엔딩 장인 좀 얘기해 줘요.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하고 임해라. 생각을 하지 마요. 오히려 생각을 하면은 곡하고 아예 상관없이. 저는 그거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예. 그 엔딩 그거, 3초 네. 아마 그 3분 안에 저 그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로. 네. 아니면 나중에 카메라에 하트 한 번씩 해주시면 어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하트 좋네요. 제발 너무 좋은데? 제발 아니, 하트 이렇게 화살처럼 써가지고 뚫고 지나가요. 와 그러면 하트를 뚫는 거죠. 하트. 그렇지 네. 이게 뚫는 거죠. 왜냐면 이제 화살이 싹 지나가듯이 그거 나중에 한번 좀 꼭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야 그 도훈 씨 그럼 안 웃어도 돼요. 그 화살. 그렇네요. 이렇게 톡. 잘한다. 카메라 보고 자 3, 2, 1, 큐. 아! 아!
진짜요? 뭔가 지금 제일 행복해 보여요. 숙제 맞아. 푸는 기분이에요. 앞으로 모든 엔딩 때 도훈이가 하면 되겠다. 네. 야. 아니 진짜 세 분 다 한 번씩 나중에 하트 이거 날려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볼게요. 그래요. 네. 진짜 얼마나 좋아 이게. 이렇게 미리 좀 회의를 했어야 돼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아 네. 앞으로 또 엔딩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현 씨가 슈우민 씨 집들이 선물로 향초를 사준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네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도훈 씨 생일이 8월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혹시 도훈 씨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는 뭐 사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형들한테 네네. 어필은 가능합니다. 아, 나 요런 게 조금 필요하다. 요런 종류가. 네, 모든, 모든 말만 해요. 괜찮아요. 네. 모든 말만 해요. 말만 해요? 네, 말만 해요. 아, 말만? 네. 일단 들어는 봐주세요. 네. 네. 진짜로. 아, 진짜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형들만 있으면 되거든요. 와, 진짜. 이걸 이렇게 받았어. 그건 주기 싫은데 어떻게. 아니 그거는 못 줘 못 줘. 아, 갖고 싶어요. 아유 안 돼 안 돼. 자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신발 아니면 뭐 네. 어떤 음악에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뭐 헤드폰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아 그럼요. 평소에 얼마나 잘 챙겨줬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마음의 부자고 찐부자다. 이렇게 네. 필요한 게 없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부자인 거예요. 마음의 부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만족하면서 네. 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훈 씨가 얘기해도 또 아니다. 그래도 네. 형들이 선물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끝까지 안 하네요. 아 예. 진짜 사줄게. 말만 아 진짜요? 아, 말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낚싯대 좀 괜찮은 걸로 어, 뭐 바로 말해. 낚시 좀 갈라니까. 결국에 말하셨네. 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말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낚싯대.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낚싯대. 어 아니야, 근데 도훈 씨랑 어울려. 도훈 씨 나중에 진짜 낚시하는 그 모습이 어울린다니까요. 아, 저 진짜 잘 어울려. 낚시나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아 낚시로 또 힐링을 하시는구나. 낚시. 어머 도훈 씨한테 낚싯대. 어 나중에 선물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기대한대요. 자 계속해서 추억의 3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노래는 수없이 리메이크되어 세대 불문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히트곡 부자, 쿨이 추억의 3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애상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3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예, 숨길 수 없는 비주얼로 유닛계에도 레전드 전설을 남겼습니다. 걸그룹계의 교과서 소녀시대 유닛 소녀시대 테티서가 요즘 3인조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씨가 놀토에서 큰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방송을 다 보진 못해서 네. 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샤이니 네. 키씨가 데이식스 기다릴게 이거 보셨어요? 네, 네. 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식스 음악이 또 거기 바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영상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왜 저걸 못 맞출까 싶어요? 아니요. 저라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 네. 사실 오디오만 듣고 또 가사를 다 파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렵죠.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게 아닐까 네. 네, 생각을 해요. 그분들 굉장히 뛰어난 분들인데 도레미들에게 실패를 안겨준 곡을 이게 바로 이제 또 데이식스 곡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일단 그 자리에 놀토 거, 예, 또 아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한번 나가 저희도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놀라운 토요일 관계자 여러분 우리 데이식스 앞으로 연락 꼭 주시면 네,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이제 티파니 씨가 흥이 엄청 많고 애드립이 강해가지고 콘서트에서도 많은 애드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콘서트 얘기했냐면 이번에 러브 퍼레이드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콘서트를 겨냥하고 만든 곡인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또 이제 그 다 같이 부르는 모습을 좀 상상을 하면서 부르기도 했고 진짜 최고야 최고 떼창 파트를 따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부러. 그러니까 그 곡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콘서트 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곡을 통해서 말을 걸고 있거든요. 청자분들한테 지금 이 노래에 끄덕이고 있다면 우리 축제에 함께 하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듣고 있는 요거를 통해서 그 뭐 살아가는 여기가 그 콘서트일 수도 있고 축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부르고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말 떼창 파트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걸 같이 부르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저음 파트 빠바밤 요 파트는 어떻게 도훈 씨 목소리인 거예요? 네, 도훈이. 아, 저희 섞였죠. 아니요. 섞인. 저음은 도훈 씨 맞죠. 아, 그래요? 네. 아, 본인 목소리 알아야죠. 아니, 너무 하시네. 아, 녹음했잖아. 네, 저입니다. 도훈이에요. 아니, 왜 녹음할 때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왜 섞였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게 아, 우리가 그때 거기서 녹음실에서 다 같이 했구나. 네. 제가 영상 맞아.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저랑 이제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그때 녹음했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빠바바밤 요거를 가이드 때는 제가 불렀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본 녹음 때는 도훈 빠바바밤은 아마 도훈 씨 맞아요. 네, 개인 목소리일 겁니다. 맞아요. 아, 빠바바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3 2 1 큐. 빠바바밤. 야! 우와!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예 와. 러브 퍼레이드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3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세 명의 천사가 지상으로 강림했죠. 유진이 바다에 빠져슈. 요정돌 SES가 추억의 3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앞으로는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이분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레전드 혼성그룹 싹세리가 요즘 3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그 여름을 트로즈가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아, 세 분과 오랜만에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영케이씨 못한 얘기 없어요? 아 지금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희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항상 알고 계셔가지고 네, 언제나 놀랍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앞으로도 또 DJ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열심히 아, 진짜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아니, 같아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다 해 목소리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원피씨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그냥 뭐 일단 소연 누님 오늘 또 만나서 컴백 때부터 같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대필이 형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도훈 씨. 네. 아 진짜 뭐 그 쇼케이스 시작을 저희 활동 시작을 누님과 함께 시작했는데 맞아요. 누님 네. 맞아요. 또 여기서 또 누님도 뵙고 제필 형도 뵈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토리 안부 좀 전해주고 가세요. 토리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야 대박이다. 토릭은 잘 있고요. 네, 토리가 또 이제 그 밥값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밥값을 잘하고 있어요? 네 요새 토리로 만든 그 티셔츠가 있는데 네.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이뻐요 근데. 아 너무 예쁘지. 진짜 오늘 세 분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음악 만들어서 다시 꼭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러브 게임.